홍콩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 나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요긴한 표현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완전 먼저 뽑는 날이에요. 자, 첫 번째, 우리가 주문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. 그래서 앞사람이 주문을 딱 한 걸 봤다가 같은 걸로 주세요, 같은 걸로 주세요, 이 말 진짜 하고 싶거든요.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볼게요. I'll have the same. I'll have the same. 혹은 I will have the same. 그래서 same이란 말만 사실은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. 네, 이제 두 번째 표현은 이거예요. 계산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그 계산서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계산서, 우리 bill이라는 거 발음 주의해야 돼요. 이걸 너무 꼬아서 beer 이러면 맥주 나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bill 가볍게 하셔야 되고요. 계산서에 실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there is a mistake in the bill. 다시요. There is a mistake in the bill.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계산서에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앞에 I think 붙여가지고요. I think there is a mistake in the bill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. 자, 마지막으로 이겁니다.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내가 주문하지 않은 게 나왔어요. 물론 이제 뭐 좋아하는 거면 이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우리 주문하다 order라고 하잖아요. 그죠? 영어로는 order. 약간 혀를 깊숙이 밀어드세요. order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주문하지 않았다. I didn't order this food. I didn't order this food. 좀 자연스럽게 해볼까요? I didn't order this food. 어떻게 된 거야? I didn't order this food.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오늘 배웠던 이 세 가지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. 첫 번째, 같은 걸로 주세요. I will have the same. same이란 말 기억하시면 되고요. 자, 두 번째, 계산서에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. I think there is a mistake in the bill. 이라는 거, 특히 bill 발음 주의하세요. 그죠? beer 하시면 맥주 나온다고 했어요.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, 그죠? 음식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. I didn't order this food. 그쵸? 요 세 가지 표현하시면 식당에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컴플레인도 하고, 그죠? 당당하게 주문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한 표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만 뿅 하고 잘하십니다. 혼, 꽁!